좋았어요. 어, 어 이거 맞는 것 같아 예은이랑. 좋았어. 전 없어요. 저도 없어요. 전 없는 것 같습니다. 의외로 제가 있네요.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화살이 김숙 씨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것 같긴 한데 한번 들어봅시다. 같은 거예요. 아, 같은 거예요? 감사합니다. 아. 이번 사연은 수원에 사는 38살 김지은 씨가 보내주셨는데요. 지은 씨에겐 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친구가 있다는데요. 직접 얘기를 해주셨거든요. 들어보시죠. 학교 다닐 때 눈기가 진짜 많았거든요. 얼굴도 진짜 작고 하얗고 그리고 눈도 되게 크고 미인상이네. 그렇게 웃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들한테도 인기가 진짜 많아요. 쉽지 않은데. 이러면 진짜 인기 많은 사람이다. 남녀 같이 있으면. 그리고 또 성격도 진짜 시원시원하거든요. 근데 친구가 희한하게 연애만 하면은 되게 안 좋은 일이 많이 당했어요. 그게 알고 보니까 도화살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. 어? 그래?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. 도화살은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고 이성을 교묘히 홀리는 매력까지 있는 사주로 알려져 있는데요. 그런데 이 도화살이 지은 씨의 친구 유라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제가 유라 씨가 되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제 연애의 끝은 항상 파국이었습니다. 그런 사람 있어.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. 동아리 친구랑 한 6개월을 사귀게 되었는데 아까 그 남자 누구야? 전화 받아. 난 너랑 절대 못 헤어져. 너 딴 남자 생겼지? 그래서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거지? 어? 야 어떤 새끼야. 나 이렇게는 절대 못 헤어져. 집착, 구속이 정말 말도 못하게 심해서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죠. 그런데 헤어질 바엔 같이 죽자며 집까지 찾아와 아, 최악을 만났네. 결국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있었죠. 그래서 전 친구들에게 당분간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다녔어요. 맞아, 쉬어야 돼.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서연이가 남자친구랑 있다고 같이 술 마시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. 아, 심심했는데 잘 됐다 싶어서 바로 나갔는데 여기쯤인데. 어, 유라야! 여기야, 여기. 그런데 그 자리에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같이 있었습니다. 아, 야, 그러지 말고 앉아. 앉아. 일단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. 잠깐만 있다 가려고 했죠. 인사해. 여긴 재윤 오빠. 안녕하세요. 안녕. 이렇게 보니까 둘이 잘 어울린다. 유라도 연애 안 한 지 오래되지 않았나? 재윤이도 그렇네. 뭐야? 술이 한 잔, 두 잔 들어가다 보니 분위기도 편해지고 저도 경계심이 좀 풀리더라고요. 짠! 짠! 춥진 않았어? 응, 괜찮았어.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 공통점이 많더라고요. 그래, 뭐 편하게. 친구로 지내는 건 괜찮지 싶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재훈 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어, 재훈 오빠. 지금 바빠? 드라이브 가자. 드라이브? 시간을 보니 밤 10시가 넘었고 또 둘만 가자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치. 아이, 지금 시간 너무 늦었는데 다음에 애들이랑 같이 가자. 아, 그래.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는데 드라이브라도 하면 기분 좀 풀릴까 봐 해서. 아, 알겠어. 그러면 좀만 기다려. 금방 나갈게. 이러면 또. 또 마음에 있겠지. 있었다고 오늘 진짜 재밌었다. 맞아. 아, 이번 주에 서윤이네랑 수인의 커플 여행 간다던데.
우리도 낄까? 어? 낄까? 아... 에이, 커플도 여행 가는데 거길 왜 껴? 됐어. 어? 왜냐니? 너 나한테 관심 있던 거 아니었어? 어? 아, 무슨 소리야? 나 오빠 남자로 생각한 적 없어. 그럼 그동안 나랑 만나온 건 다 뭐야? 너 내가 부를 때마다 다 나왔잖아. 아니 그거는 오빠가 드라이브 가자고 해서 나온 거잖아. 순간 예전 그 끔찍했던 연애들이 생각나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. 아니야 그냥 됐어. 우리 다시 보지 말자. 즐겁고 잘 가. 아, 유리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. 내가 다 맞춰줄게. 아, 왜 이래.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곤 하곤 도망치듯 집에 들어왔어요. 그런데 한 번만 다시 얘기하자.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? 너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상해. 어, 왜 그래. 그런데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.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?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? 가까이 하지 마! 지금 뭐 하는 거야? 그 손을 뿌리치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. 당장 안 나가! 나 경찰 부를 거야!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. 긴장이 풀리던 그때 재훈 오빠였어요. 뭐야? 왜 그러는 거야 진짜? 어? 오빠! 아 지금 뭐 하는 거야? 누구세요? 수학이 너머로 웬 우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어? 저기 어제 저희 오빠랑 만나셨나요? 아니 그쪽은 누구신데요? 저는 재훈 오빠 동생인데요. 어제 오빠가 죽었어요. 와! 와 이거 뭐야? 그리고 전 또 한 번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. 제 손목에 선명하게 손자국이 나 있었거든요.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럴까? 너무 괴로웠어요. 주게 커. 제발!
매일 밤 재훈 오빠가 찾아와 방문을 두드렸거든요.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태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그날도 재훈 오빠의 노크 소리에 시달리다 잠에서 깼습니다. 얼마나 마셨을까 목마름이 좀 괜찮아지자 나뒹구는 빈 생수병들, 흥건히 젖은 바닥, 엉망이 된 집이 보였죠. 이게 다 뭐야? 나 진짜 왜 이러지? 그동안 괴로웠나 보나, 난. 그런데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.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. 눈을 떴을 때 뭐야 여기? 전 차 안에 있었어요. 나 제발 문 좀 열어줘. 나 갈게.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. 그 순간 아, 왜 이러는 거야 진짜. 정신을 차린 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. 결국 무당집을 찾아가게 됐어요. 멀쩡하던 놈들도 너랑 만나면 횟가닥 돌지? 다 네 도화살 때문이야. 결혼해도 남편 볼자리 위에 앉을 상이다. 저? 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저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. 저 좀 도와주세요. 한참 고민하던 무당은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. 여기에요. 자. 갑자기 저한테 검은 봉투를 내미셨어요. 붉은 소금이 들어있었습니다. 이게 무슨... 이 소금으로 구석구석 사타구니까지 박박 다 씻어. 소금으로 먼저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야 한다는 네. 무당 선생님의 말씀대로 저는 온몸이 빨개지도록 굵은 소금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어요. 진짜 아프겠다. 가자! 헐! 유라 놔주고 얼른 나와라! 나와라! 아무리 좋아 죽겠어도 놓고 가라! 갑자기 뜨거운 울분이 터져나왔어요. 다행히도 그날 이후로 재훈 오빠는 더 이상 절 찾아오지 않았지만 제 도화살은 너무 세서 결국 그 살을 누르지는 못했어요. 또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. 저는 언제쯤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이 저주 같은 도화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?